줄 알았습니다. 남편 고규윤.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있으면 신경쓰이고 늦게 돌아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테리한 존재 바로 남편.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?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. 남편 이런 존재래요. 또 한 편에 있습니다. 남편 문정희.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. 중간 건 좀 생략할게요.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.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.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.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.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. 여러분 동감하세요? 남자분들도 동감하신다고 그랬네요. 대체로 아내에 대한 시를 보면 좀 마음이 짠하고 슬픈데 남편에 대한 시를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까움이 많이 우러나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그거 보면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의 그런 것도 보고 또